제가 먹는 식단에는,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빠밤. 아. 자, 일단 네. 밥도 약간 잡곡밥으로 네. 지금 드시는 것 같고요. 네. 콩나물국, 그리고 멸치볶음, 시금치인가요? 네, 시금치. 그리고 고등어구이. 네. 원칙이 있다면요? 네, 원칙이. 첫 번째는 네. 제가 꼭 잡곡밥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. 네네. 저는 찰보리밥을 주로 먹는데요. 찰보리를 미리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있다가 쌀 씻었을 때 꺼내서 같이 이제 밥. 넣고서 밥을 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. 예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. 두 번째. 국이나 찌개는 꼭 한 끼 먹을 것만 한다. 한 끼 먹을 거면 혼날 것 같아요. 안 돼, 혼나지. 왜냐하면 한 끼 먹을 것만. 너무 많이 해놓으면 예. 데프다가 보면은 그게 짜져요. 아 맞다 맞다. 네. 그래서 딱 한 끼 먹을 것만 해서 맞다. 먹게 됩니다. 아. 그다음 세 번째. 세 번째. 하루에 한 번씩 생선을 꼭 먹도록 한다. 왜냐하면 생선 속에는 네. 오메가3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가 혈관 건강을 좋게 하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네요. 꼭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단백질은 주로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시나 봐요? 육류는 조금 덜 드세요? 먹지. 먹고 육류도 드시고 애교가 너무 고기도 먹고 네, 생선을 주로 많이 먹으려고 애쓸 뿐이에요.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있니? 뭐 이런 맞아요. 느낌이에요.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네요. 네. 자, 이거 판단을 한번 들어볼까요? 전문가분들께? 네. 밥상으로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통곡식을 많이 드셨고요. 그다음에 채소도 많이 들어갔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등푸른 생선을 드셨는데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도 좋고 이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라서 꼭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먹어야 되는데 일부러 밥상에 넣은 점도 좋고요. 그 채소랑 과일을 비율을 잘 맞추신다면 가장 좋은 밥상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